와. 와. 한숨에서 나올 수 있는 맛이 아니다. 해코미 여러분, 안녕하세요. 사장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일본 편의점 먹방을 하려고 합니다. 이 편의점 중에서도 일본에서 가장 유명한 게 세 개가 있어요. 세븐일레븐, 패밀리마트, 로손. 근데 저는 한국에서 보기 힘들고 좀 유니크한 로손 편의점을 먹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쇼핑 잘해가지고 맛있게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같이 들어가보실까요? 따라 온나! 아하! 여러분 진짜요, 포장을 흐트러뜨리지 않고 구겨지지 않으려고 진짜 애지중지하면서 들고 왔습니다. 일본 편의점 내에서 먹고 싶었거든요. 그 분위기를 내고 싶어서. 근데 앉아서 먹을 데도 딱히 없고, 숙소 그 막 호텔에 쪼매난 테이블에서 먹자고 하니까 기분이 안 나가지고 제가 뭐 친구도 선물도 못 사고 이렇게 집까지 딱 모셔가지고 양질의 컨텐츠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인기 있고 맛있다고 하는 것들 사왔는데, 로손 편의점 음식들로 먹방 보여드리겠습니다. 재밌게 봐주세요! 요즘에 진짜 너무 좋은 게 타파고에서 사진을 딱 찍잖아요. 그러면은 보이죠 여러분? 사진 안에 있는 글까지 번역을 해주더라고요. 진짜 뚜껑 위에 후리카기를 제거하고, 아 그리고 물 부어놓고 야를 뿌려서 먹는 것보다 다. 얘 1분 돌리고 올게요. 라면이 완성되기 전까지 제가 스파게티랑 샌드위치랑 먹어볼게요. 요게 제가 진짜 느꼈는데, 제가 촬영을 하려고 하는 것들 포장한 거 말고도 가서 먹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유제품이랑 빵이랑 라면 진짜 맛있어요. 편의점이 찬양하고 싶지 않은데 너무 맛있더라고요. 이거는 참치 샌드위치고, 이거는 타마고인가? 자, 해서. 계란 노른자의 꼬딱함이 그대로 느껴지네요. 이건 스파게티인데 제가 좀 무리를 해서 가져왔어요. 이거는 캐리어안에 넣고 타면은 엄청 흔들리는데도 이거를 먹어달라고 하는 친구가 있어가지고, 아 뭐 저랑 러브라인 그런 거 아니고 완호 지인인데, 그래서 무리를 조금 해서라도 사온 스파게티입니다. 이 미트볼 소스가 약간 그 3분 요리 맛도 나면서 요리 실제로 만든 요리랑 그 경계선 사이의 맛이에요. 면도 탱글탱글하네. 양 진짜 많다. 국물 있는 것부터 빨리 해. 왜? 5분 다 됐어. 아 그래? 어. 근데 얘는 3분짜리거든. 빨리 해야겠네. 얘는 한 번에 넣는 거였나? 예쁘게 데코레이션 세워야 되는 거 알지? 이렇게야? 이렇게 그렇지. 이렇게가? 당연히 끝에다가 이제 세워야지. 이렇게야? 어.
여러분 오래 기다렸습니다. 이제 이름 뭔지도 모르겠어. 먹어볼게요. 땅콩 버터에 소금 간해가지고 면이랑 같이 먹는 느낌이요. 나쁘진 않은데 막 베스트도 아니야. 이게 진짜 진기일 거예요. 국물 라면. 왜 씨 비빔라면만 샀지? 아 역시 짱이다. 그냥 압도적이다. 와 국물 진짜 진하고 육안으로 봤을 때도 제일 맛있어. 국물 있으면 또 주먹밥 들어줘야죠. 이거를 오니기리라고 하는 것 같더라고. 맞지? 일본이 진짜 쌀 맛이 엄청 맛있더라고. 밥이 특별한 맛은 없는데 저희 나라에 있는 삼각김밥 밥들은 약간 조금 겉돌잖아요. 딱딱하고 덜 익은 느낌이고. 근데 이거는 심지어 렌즈에 돌리지도 않았는데 그냥 찰져요. 약밥 맛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게 참치가 들어있을 거예요 안에. 참치마요. 야 이거 진짜 맛있다. 여러분 제가 자진신고 하나 하겠습니다. 여기에다가 양념소스를 두 개 넣어버렸어요. 너무 많이 뜯다 보니까. 땅콩 냄새가 더 있어. 그치? 마요 몰라. 마요네즈 넣어. 다 넣어. 어차피 다 비벼서 먹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라면이 불고 있어. 그래서 빨리 비비는 게 더 우선이에요. 일하면서. 그렇다면은 이거 없으면 잇몸으로. 와 진짜 맛없다. 이거 없으면 안 먹는 걸로. 요걸 먹어볼게요. 요거는 되게 먹음직스러워. 면에 기름도 싹 있어가지고. 이 새콤한 맛이 얘의 새콤한 맛을 더한 건지 얘가 원래 새콤한 맛인지 모르겠지만 나쁘지 않네요. 근데 얼마 안 넣었어. 이 야끼소바 비빔라면들은 메인 메뉴가 아니었습니다. 진짜 맛있는 것들이 이 앞에 있거든요. 제가 지금 이렇게 많은 빵들 중에서 식사에 가깝다고 생각하는 식사류 빵을 꺼냈거든요. 옥수수 콘 마요가 올라가 있는 그 빵이고 요건 약간 고로케인데 되게 신기했던 거는 보통 이런 고로케 같은 게 저희는 햄버거 있는 진열장에 있잖아. 근데 이거는 빵 진열장에 있더라고. 그냥? 그냥 빵. 안에 돈가스가 들어있어요. 와. 이게 생긴 것도 고로케 같잖아요, 한국에. 근데 이 보면은 햄버거처럼 이렇게 돼 있다는 거야. 한국에 고로케는 이렇게 다 덮여 있잖아. 근데 안에 이 살코기가 등심 돈가스처럼 씹히는 게 아니라 갈려. 우리 옛날에 불량식품 먹으면 닭고기 머리 갈아 넣는 그런 유의 맛이긴 해. 근데 맛있어. 이거 제가 진짜 좋아해요. 와. 사실 이런 맛은 한국에도 있는데 난 이렇게 토핑을 많이 올려주는 거 못 봤어. 와
입 안이 마요네즈랑 옥수수 콘으로 그득그득 느끼게 뜨거워요. 그래서 이런 거 먹고 나서 나랑도사에서 한 입에 주면 지거든요. 동원아, 이건 나눠 먹자. 솔직히 이건 니 다 주고 싶거든. 아니, 돈까스 미쳤어요. 이거 봐요. 두께가. 엄지손가락보다 굵다. 그리고 먹고 후기 한번 들려주라. 계란만 먼저 먹고 얘기해줘. 솔직하게 막 오버하지 말고 니 좋아하는 이유 알지? 구독자님들이. 집에서 그 깨가지고 마요네즈 넣어서 빵에다 이렇게 발라먹는 맛이야. 특별하진 않다. 특별하진 않아. 그렇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두꺼운 돈가스가 들어있는 샌드는 얼마나 특별할까요? 이건 진짜 맛있다. 양념이 되어 있는 양배추 샐러드가 들어있거든요. 얘가 내가 봤을 때는 왜 이걸 넣었냐면, 뭐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렇게 빵에다가 넣어서 제품이 되어서 나오면 돈가스가 바삭바삭할 수가 없는데, 그거를 이 아삭아삭한 식감으로 좀 대체하기 위해서 넣지 않았을까 싶어요. 근데 앞에 게 두꺼워서 그렇지 이것도 못지않게 두꺼워요. 이런 게 있어. 얘도 근데 머리 갈렸다. 방금은 등심 돈가스였는데 이거는 그냥 머리 갈린 맛이다. 자, 이거는 패스하고 일본에서 진짜 유명한 유제품으로 만들어진 크림빵 그리고 슈드를 한번 먹어볼게요. 이게 진짜 유명하잖아요. 이거 이걸 뭐라더라? 롤케이크 맞나? 아무튼 와, 근데 야들 다르다. 딱 잡았을 때 그 와, 미쳤나? 누가? 와. 뭐야, 성사탕인가? 오늘 잠깐만. 이거 크림이 편의점에서 나올 수 있는 맛이 아니다. 와, 진짜 묵직하다. 이거 어떻게 이렇지? 와. 야, 커스타드 크림이랑 같이 들어있다. 와, 미쳤죠? 제일 맛있다. 그래? 어. 먹을래? 어. 궁금해. 와, 와. 홈런볼을 가장 맛있게 만들어서 부풀리면 이런 맛이 나지 않을까? 이번에는 애초에 슈크림, 커스타드 크림 들어있는 거예요. 이제 나는 아까 롤이 더 맛있어. 롤이 더 맛있어. 와와 심지어 목도 안 맞아. 쿠키슈. 와, 안에 이렇게 들어있어요. 아우, 맛없어. 아우, 뭐야 이거. 이제 단 걸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좀 짠 걸 먹겠습니다, 그럼. 일본의 필살무기 감자칩! 동아, 내가 이거를 빈봉다리에 딱 들고 이렇게 공항에서 털레 들어가니까 면세점 아가씨가 오이씨! 아우, 맛있다고. 맛있다고 이거. 포카칩도 맛있어. 스윗칩 최고야. 나쁘진 않은데 막 그렇게 대단한 맛은 아니었습니다. 푸딩도 한번 먹어봅시다. 마지막으로 이거 약간 그거 같다. 그 위에 설탕 녹인 거. 그거 계란 에그. 설탕 깨는 거. 그게 뭐야? 내가 몰라서 묻고 있는데 왜 질문을 하지? 아무튼 그거. 듬뿍 한 숟가락. 자, 옛날에 이제 엄마가 아플 때 입에다 넣어주는 것처럼.
나쁘진 않지만 우리나라랑은 푸딩의 결이 달라. 우리는 약간 젤리 같잖아. 알지? 푸딩이라고 하면. 근데 얘네는 약간 연두 같아. 이 질감이. 혐짤 생성돼. 오, 이거 막 흘러내자. 막 맛있진 않아. 막 약간 거북한 향이 나네. 하, 마지막으로. 요거는 이런 느낌. 밑에 약간 초코가 깔려있고 노란색이에요. 푸딩 먹을지 모르네. 할 거 할래? 입어야지. 너 지금 초콜릿 그냥 떠먹을 수 있지. 똑같잖아. 내가 원래 그거 뒤집어서 먹는 거야. 아 그래? 어. 아 여러분 진짜 약간 조금 시원섭섭하네요. 이 영상이 아마도 제가 일본이랑 관련된 영상 중 마지막 편이 될 텐데 처음으로 외국에 나가서 콘텐츠를 찍어봤는데 저의 이 일본 시리즈가 여러분들한테 조금이나마 유익하고 재미난 영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끝! 다음엔 뭐 먹지?